히포그립이라는 사람이 파는 건데 한번 우리가 어차피 이 게임의 목적이 지금 우리가 이 창고에 이런 것들 채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 거래해가면서 나의 창고 거래 목록을 다 채우는 건데 카메라 사야 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짜리인데 안녕하세요. 평안하라에 올리신 글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자, 이거 뭐부터 해볼까? 제가 볼 땐 이거 300? 오케이. 자, 300 가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의 의견을 반영해서 300부터 가보겠습니다. 300. 자, 가자. 좀 에바인 듯. 이거는 좀 비싼 아이템이니까 350. 50 올린다, 50. 자, 알겠습니다. 350만원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확 단호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살짝만 올리면 입질 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380 정도? 380에서 400 정도? 400 가자고? 오케이. 500은 아닌 것 같고 400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4천만 아니야. 400이야 400. 400.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아유 답답해. 그럼 400만원 되죠? 흠 하죠? 좋습니다. 이거 조금 내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냥 한번 그대로 와보겠습니다. 400 한번 그대로 찔러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될 듯하네요. 이때 살짝 내려볼까? 이때 네, 현실 1,000만원짜리 400%는 바로 차단받지 않나. 네, 맞는 말입니다. 네. 다시 350으로 내려서 이 친구가 약간 애걸복걸하게 만들고 싶은데 아, 잘 안되네. 200 같다고? 그러면은 320을 다시 낮춰보자. 자, 320 낮춰봅니다. 한번 꺼져라.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이건 아니야. 그래, 500 가보자. 500. 자, 500이어도 반값인 거거든요, 사실. 1,000만 원짜리 500이면 이거 큰 거거든요, 사실. 현실이었으면 500 한번 가보겠습니다. 500. 이것도 신뢰도 또 낮춰지겠는데. 자, 마지막으로 600 가보겠습니다. 600. 자, 어차피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이거든요. 600. 네, 500 이하인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제 생각에 이거 한 600 같은데? 네, 250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한번 우리 이거 안 되더라도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요번에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찔러가지고 한번 볼까? 누구 말이 맞는지? 제 생각엔 이거 500에서 600 같아요. 자, 450 일단 찔러볼게요. 이거 못 사더라도 계속 한번 해볼게요. 저보고 어쩌라고요? 제 생각엔 500에서 600이야. 그대로. 안 팔아 이 자식아. 일단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자, 계속 한번 가봅시다. 이거를 일단 사가지고 보자. 자, 요번엔 좀 세게 가겠습니다. 600부터. 아니야 아니야, 580부터 가자. 일단 이거는 보기 위해서니까 얼만지. 제가 백수라 돈이 없어서 야, 580 하니까 약간 입질 온다 얘. 내고 그대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가망이 보여. 그래서 581만원. 내가 만원 더 줄게. 만원 쿨거래 가능? 오케이. 됐네요. 581에 일단 됐는데 자, 과연 이게 얼마였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야, 갑자기 왜 이러냐 너. 582 줄게 그럼. 582. 아이 왜 그래. 야, 방금 거래할 것 같았잖아. 낮출 걸 그랬나 그때? 그러면은 590 줄게. 590. 이 정도면 되겠지? 590. 아우 야, 갑자기 이런다 또? 680 줄게. 일단 사자. 아, 야, 왜 그래. 자, 그러면 이건 그냥 보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기는 싫으니까 그냥 보기 위해서 900을 일단 불러보겠습니다. 아이자 씨. 까다롭네 이것이. 자, 괜찮습니다. 저의 대포폰으로 계속합니다. 계속. 근데 이러면 이럴수록 거래가 잘 안되죠. 계속 낮춰지니까. 아니요, 구매 누르면 1,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대포폰 신공에 갑니다. 580부터 다시 불러보자. 580 부르고 여기서 한번 다시
581 아까랑 똑같이 그만하시죠. 아 아까랑 달라. 이 랜덤 아니야 그냥? 그냥 얘 멘트 다 랜덤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 뭔가 그 망치로 부셔서 보내드립니다. 아, 망치로 부셔서 보내준대요. 아, 개이득인데? 대박인데? 그러면은 600 아니 나 요번 건 인내가 별로 없고 빨리 봐야 되니까 그냥 900 하자. 그냥 빨리 보자 이거. 빨리 그냥 보자. 이 900이면 되네. 920 아 아니다 900으로 그냥 바로 하자. 다시 아니야 905 아 뭐야 얘 950 아니야 이거? 자 그러면 그냥 이거 누구 말이 맞는지를 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냥 천에 사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천에 일단 사고 자 봅시다. 아 709네요 야 제 예상도 틀렸네요. 아무도 못 맞췄죠 이거? 제가 그나마 제일 높게 500에서 600이었는데 이거 아무도 못 맞췄네. 이게 안 되던 이유가 있었네. 우리가 하필 제가 그나마 막 580, 650 그 선에서 거래하고 있었는데 700 이상이었네. 안 되던 이유가 있었네. 에 어렵네. 아 지금 해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자 어쨌든 709만원이었습니다 아 아깝네. 300만원은 이득 보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카메라는 이제 땡처리하고 대팔렘 되고 자 어디보자. 프라모델은 우리가 했었죠. 얼마에 샀었더라 저거? 프라모델? 기억이 안나네. 아 다 보면서 하는 사람 많은가봐요. 자 일단 눌러보고 좀 큰걸 해야죠. 이제 MP3 없어요. 이거 해야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18만원 사 아 9만원 개꿀. 내놔 너 그거 그냥 줘. 내거야. 구매 가자. 9만원 좋아요. 아 6만원 아 괜찮아 비트코인이 최고야. 자 비트코인 이거 계속 오르겠죠. 9만원 4만원 이거 이러다가 일단 냅두고 아 야 2만원까지 떨어지네. 이거 냅두고 나중에 이제 1000만원 넘었을 때 그때 팔면 돼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 비트코인이 최고거든요. 역시 인생은 무조건 비트코인이요. 자 일단 다른 거 열 때마다 배고픔 냉장고 200만원 트위터리안 담주님이 파시는 요거 한번 사보겠습니다. 저 200원 될지도 아니에요 저 1000만원 돼요. 1000만원 200원 안됩니다. 자 일단 200만원짜리 냉장고인데요 이거 한번 거래해보겠습니다. 120 갑니다. 120 자 120 오케이 이거 되는거죠. 한번 더 그대로 앞으로 엄마 말도 잘 들을게요. 아직 노력이 부족하신 것 같군요. 그러면은 121 노력을 보여주자. 나의 노력은 1만원이야 날가도 따라옴. 알았어 130 줄게. 오케이 자 130만원에 얘는 또 바로 하네요. 구매가 됐는데 과연 이거는 얼마였을까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5만원 조금 더 낮출 수 있었네. 115네 야 이걸로 내기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지 않아요? 이걸로 약간 시청자들이랑 얼마였을지 막 내기하고 맞추는 사람 큐뼈 주고 그럼 재밌겠다. 해볼까요 한번? 이따가? 일단은 냉장고를 팔고 대팔고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아 근데 MP3는 너무 단위가 낮으니까 나중에 한 1000만원 이상짜리 그런거에서 내기 한번 해보자 우리. 아 이거 핸드폰 게임이에요. 모바일 무료 게임이에요. 자 아파트 얼마죠? 1000억 일단 MP3 한번 수집품에 넣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121료 올리니까 호 돈 더 받을 수 있겠는데 하고 안 판듯. 아 그죠 예 그런거예요 맞아. 자 30만원짜리 MP3 우리는 지금 1000만원 단위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거는 그냥 대충 사면 되거든요. 결국엔 이거는 이제 자리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충해도 돼요. 일단 막 부르고 이 입질 왔죠? 그대로 18만원 요러면은 한 19 정도 더 올리면 돼요. 요러면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럴 때 낮춰야죠. 17로 낮추고 더 못 낮춰드려요. 이럴 때 다시 18 정도 올리면은 그래 20 줄게. 20 준다. 오케이 20 됐는데 자 과연 이건 얼마였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18이었네요 야 맞춘 사람 한 명도 없네. 18이었습니다 오 일단은 MP3도 자리를 채웠고 되팔고 이득 아 맞다 비트코인 확인해야지. 이거 뭐야 오 이런게 있구나.
2만원? 비트코인이 요즘 좀 이상한데? 이게 조금 이상하네? 네, 아 그래요? 네, 일단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천만 단위 이상에서 할 거였기 때문에 연습이고, 예. 네. 천만 단위 이상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말고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해가지고 천만 단위 이상부터 네 20은 아니고 18이었어요 18 아 10만원도 안 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기 전에 뭐 살만한 거 없죠? 그러면 이제 1분 동안 비트코인만 보고 있으면 되려나? 아파트 벤츠 선글라스 에 봤어요 아 판매자 자 창고 비트코인 8만원 아 이거 왜 이렇게 16만원 32 오른다 아 16만원 32 오르는 거죠 이거 점점 아 아닌가 봐요 아니네요 예 아 진짜 비트코인은 알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이제 자신의 본래 수저에서 벗어나려면은 이런 방법밖에 없다 라는 걸 보여주는 현실 반영 모바일 게임인 거죠 이거 완전 현실 반영 지대로 된 네, 그런 모바일 게임이죠 자 어쨌든 27초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 비트코인 계속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아 1000만원 안 가는 야 1만원까지 가는 건 처음 봤다 근데 야 뭐야 이거? 이런 것도 있네? 이거 가능합니까 이거? 뭐 5000원이야 이건? 이런 거 가능해? 빵만원 뭐야 이거 안 올라 뭐야 왜이래? 뭐야? 뭐 비트코인을 정부에서 막았나요? 이건 뭐야? 이 뭐야 이건? 진짜? 이런 게 있어? 뭐 야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에, 뭐 규제 같은 거라도 걸렸나요? 에, 빵 되면 더 이상 안 움직이네 망했네 에, 상장 폐지 한강 가자 아 괜찮아 이거는 아까처럼 100만원에서 산 게 아니고 9만원에서 산 거라서 괜찮긴 한데 야 이런 게 가능하구나 빵원 되면 절대 안 움직여요 그래요 와 대박이다 자 일단 새로 고침 가능해졌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자 선글라스 1억이고요 야 미쳤다 선글라스 1억 운동화 그래 운동화 모아야죠 이거 그 다음에 비행기 청바지 25만원 오토바이 10억 그리고 롱패딩 자 롱패딩 같은 경우는 이게 천만원 단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천만원 단위 이상으로 해가지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만원 그 정도 해가지고 이벤트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70만원이라 딱 정확하게 맞추는 예, 그런 분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우리 롱패딩으로 내기 한번 해보 잠깐만 롱패딩 근데 했었지나 있네 롱패딩은 있어서 저거는 안되겠다 그러면은 그럼 할게 뭐야 목록이 왜 바뀐 거 같냐? 청바지밖에 없네요 이건 너무 쉽다 25, 1에서 25까지니까 이건 하지 말자 이건 그냥 연습 문제로 합시다 연습 문제 이건 1에서 25밖에는 경우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 이거 거래하다 보면 다 눈에 보이고 자 일단 청바지를 한번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저는 8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8 이건 일단 연습입니다 그냥 8 죄송합니다 저도 돈이 없어서 이러면은 한 9만원만 올려줘도 좋아할 거야 잊지 말고 훌거래 하시죠 이런 말 한다는 거는 약간 그래도 반응이 있다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올려 10 그리고 그 가격이면 절대 안 팔죠 라고 하니까 한 10일 정도로 올린 다음에 그래 알았어 이거는 목록을 채워야 되니까 바로 그냥 24 하겠습니다 이거 코 묻은 돈이라서 그냥 우린 대충 사면 돼요 아니 이 자식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알았어 너 얼마짜리였는데 그거 내가 사줄게 자 그냥 쿨거래한다 연락하자마자 그냥 구매한다 아 13짜리였네 이거 13 있습니까 누구? 13 맞추신 분 있습니까? 있네 한 분 야 13이었네요 일단 이거는 우리가 지금 저런 이 짜잘한 돈 이런 거에는 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비트코인 이거 팔아야 다시 나오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이거 팔아야겠다 다시 나오게 하려면 팔아야겠네 자 어쨌든 다음 이제 선글라스 롱패딩 운동화가 아까 사라졌었지 운동화 이거 60만원인데 한번 해볼까요?
60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딱 맞춰야 드립니다. 운동한 제가 없으니까. 자, 트위터리안 담주님께 연락을 했고요. 35만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35부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더 이상 어렵겠는데, 이런 말 한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될 것 같다는 거죠. 36 가겠습니다, 36. 노노. 짝. 이건 약간 무덤덤한 척 하면서 약간 센 척 하는 거죠, 이거. 이거는 살짝 센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 정도면 살짝 좋아할 거야, 속으로. 이 자식이 자꾸 울리는 걸? 아닌데? 자, 그러면은 41 가겠습니다. 41. 41 갑니다. 내가 니네 집 찾아간다. 그러면은 43 일단 가보고. 높. 단호한데? 얘도? 48. 확 올린다. 진짜 이거죠. 예. 이럴 때 한번 낮추거나 그대로 가거나 약간 경우의 수인데 그대로 60만원에 살 거 아니면 꺼졌! 자, 이거는 그냥 사서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100만원 이하짜리 물품이기 때문에 그냥 사서 누가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44네요. 44 아까 있었지. 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디보자. 폐하님. 예. 제가 퀵비우 보내드리겠습니다. 44를 계속해서 외치신 분이 한 분이 있었네. 계속 44를 주장하신 분이 있었네. 자, 44였습니다. 어쨌든 저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짜잘한 돈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혹시 다른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채팅창이 팍팍 넘어가니까. 자, 어쨌든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야 되는데 용돈이나 한번 받아볼까, 오랜만에? 3천만원 있으니까 용돈 안 받아도 되겠다. 이건 근데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그냥 이런 거를 바로 사고 팔고 해도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이걸 사고 어차피 안 살 거라면은 49만원. 야, 싸다. 엄청 싸다. 이래야 신뢰도가 오르거든요? 이 되팔기. 이런 식으로 안 산다고 하더라도 이런 걸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겠다. 좋네, 이런 거. 자, 4초, 3초, 2초, 1초 이렇게 됐고요. 한번 가봅시다. 자, 달 못 사죠. 프라모델 100만원, 청바지 25, 백과사전, 훔친 거 아님. 자, 공장과 게임기 이런 거 사야겠네, 이런 거. 자, 우리가 사야 되는 건 이겁니다. 엄마 잔소리가 들어가고 니나노님이 파시는 400만원짜리 풀스네요, 풀스. 400만원짜리 풀스면 대체 뭔 풀스죠, 이거? 296? 이거는 제가 볼 때는 250. 자, 250 부릅니다, 이거. 더 열심히 재롱 떨어보세요. 오케이. 자, 251. 오케이. 야, 뭐야. 대박인데? 완전 쿨거랜데? 이거 얼마였길래 그러지? 자, 251이 됐어요, 그냥. 뭐 얼마였길래 그럴까요, 이거? 과연? 야, 135야. 와, 135네요. 400만원짜린데. 야, 135에요. 엄청 싸네요. 내가 지금 뭐야, 110 몇만원 더 줬구나. 116만원 더 줬구나, 내가. 야, 116만원 더 줬어. 대박. 그래도 일단 이득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주인공의 거래 능력이 좋아서 400 팔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진짜 대박이다. 저렇게까지 싸게.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이 있으니까 그냥 창고 채울 겸 그냥 그대로 그 가격에 사면 될 것 같고요. 엄마 잔소리에 눈물을 머금고 팔았네, 그러게. 이것도 바로 그냥 사서 신뢰도를 팍팍 올리겠습니다. 근데 바로 살 필요 없이 그냥 이건 인내 딱 마지막 줄에 갔을 때, 그럴 때 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막 불러서, 이 싸구려니까, 예, 이런 거는 막 불러가지고 그 한 마지막에, 마지막 인내 다 떨어지기 직전에 그냥 사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건 그냥 막 부르겠습니다, 막. 달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 재산이 얼마일까? 싫어요. 다음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삽니다. 196이네, 와, 이거. 예, 이런 식으로 랜덤이에요. 그래서 진짜 싼 애들도 있고, 이렇게 진짜 개비싼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봐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아까 말했다시피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라 그냥 막 하면 되고요, 저거. 그 다음 청바지 같은 경우도 이것도
그냥 막 할 겁니다, 이것도. 일단 저는 바로 12 정도 부르고 싫어요. 야, 힘들다고 하는데도 단호박처럼 저렇게 나오는 거는 그래서 좀 비싸게 팔겠다는 거지. 그래서 15 정도에는 오케이. 15 그대로. 은혜는 꼭 갖겠습니다. 14. 돈 생기면 보내 드릴 테니 돈 생기면 보내 준대. 19. 더 이상 신랑이 하기 싫어요. 아, 바로 사야겠네. 자, 한 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사겠습니다. 아, 17이었네요, 이건. 네, 17. 자, 그렇지만 일단 이건 연습 문제인 거 아시죠? 천만 단위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 청바지로 또 신뢰도를 올릴 거고, 다음에 이제 백과사전 15만원짜리. 약간 2만원이었죠, 얘. 근데 얜 다른 애예요, 다른 애. 일단 5만원부터 불러보고, 그 정도는, 그러면은 4만원. 제 마지노선은 역시 6만원. 그러면은 8만원. 납득이. 오케이. 그대로 8만원 깎아줘요. 차단할게요. 9만원. 야, 99만원 잘못 눌렀잖아. 9만원. 얘 아까 2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11짜리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2짜리도 있었어요. 11만원? 그건 좀 그런데. 아, 그냥 사. 자, 9만이었네요 원래. 아, 9만. 9네요. 예, 이건 9였네요. 야, 퍼스널리즘님 딱 정확하게 맞췄네. 자, 어쨌든 이거 팔아서 신뢰도를 다시 올려야 우리가 다른 거래를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겠죠. 팔고, 그리고 운동화도 역시나 좀 거래해보다가 그냥 바로 사겠습니다. 38부터 가고. 심심하세요, 그만하죠. 알았어. 45. 이런 짜잘한 거는 그냥 대충 산다. 조금 더 생각이니까 그대로. 오케이. 45에 구매가 반응해졌는데 24. 야, 참 중고나라에는 얼마나 많은 도둑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물론 제가 사고 있는 이 가격도 도둑놈 가격이긴 한데, 예, 중고나라에 얼마나 도둑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예, 그런 게임이네요, 이건. 그러게, 비트코인 아니었으면 이런 돈이 없었겠네. 그래도 착실히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 말고도. 자, 프라모델 이거 15만원. 아, 평화롭다. 100만원 고정입니다. 아이, 자식이 튕겨. 25 줄게, 25. 안됩니다. 아이, 야, 35 줄게, 35. 35면 되지? 아이씨. 45 줄게, 45. 얼른 대충 꺼냅시다. 알았어. 80 줄게, 80. 85. 85. 사장님, 어우씨, 마지막이네. 자, 사고 얼마지? 79였네. 아, 그래, 꽤 비쌌네. 마지막 이 멘트가 확실히 뭔가 있어 보이긴 했어. 자, 이건 79였고요. 역시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 산 거니까 바로 팔아버리고. 자, 다음이 중요하죠. 이제 신뢰도가 86까지 일단 올라왔는데 리스하고 노트북 나왔고요. 4천만원. 야, 노트북이 무슨 4천만원이야. 와이파이 스트레스. 자, 4천만원인데 3,400만원 있으니까 살 수 있거든요. 저거를 일단 노려야겠고, 헬리콥터, 냉장고, 따끈따끈한 시계, 이거 2억 5천만원, 기타, 600만원, 기타도 사야겠고, 그 다음에 명품백 5억. 오케이. 요번에 사볼 것은 노트북과 기타네요. 자, 일단 저는 노트북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4천만원인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노트북 한 2천만원 정도면 사지 않을까? 일단은 1000부터 가볼까? 2960 같다고? 제 생각에 이거 1900부터 가도 될 것 같은데. 284요? 284는 너무 낮은데? 아, 2840. 자, 일단 저는 1900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1900. 이거 품질 좋은 거라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네요. 일단 단호박은 아니에요. 아, 사양이 어느 정도면 4천만원이냐고. 그러게 말입니다. 오케이. 2220이 가본다. 그대로. 약간 좀 튕기고 있지만 그래도 흠했어요 한번. 2에 흠했어 한번. 그러면은 2100. 오케이. 낮추고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300? 2400? 2400?
안 되나 보다. 예, 한3000 되나 보다 이거. 자, 그러면은 인내가 별로 안 남았으니까 한 2800 해보겠습니다. 2800. 아, 근데 3400밖에 없다는 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구나. 2800 해볼게요. 2850 해보자, 그럼. 2850. 자, 갑니다. 저번 어쩌라고요? 아, 안 되나봐. 그러면은 2000 일단 낮춰서 반응을 보자. 여기서 더 낮춰가지고 반응을 한번 보고. 저도 먹고 살아야 해서요. 그렇다는 거 여기서 조금 더 올려주면 그래도 가망이 있다는 거지. 2700 해보겠습니다. 2700. 아, 재수없네. 빠이. 개재수없네. 자, 알겠어 알겠어. 3000 해줄게. 3000. 어차피 천만이 이득이니까 3000에 산다고 해도 3000 해보겠습니다. 3000. 장난 그만하시죠. 어허, 알았어. 3100 해줄게. 3100. 장난 그만. 아우, 야, 이씨, 단호한데? 알았어. 3400. 있는 재산 다다. 600만원밖에 이득 못 본다. 이거 사봤자. 3400. 안 팔아, 이 자식아. 아, 괜찮아, 괜찮아. 신뢰도는 싸구려로 올릴 수 있어. 괜찮아. 다시. 역시나 요번에도 대포폰으로 다시 갑니다. 예, 아무래도, 이게 지금, 밀당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얘가 한 3900으로 측정을 해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 중에 뭘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2800부터 가보겠습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얘는 가격을 좀 아는 것 같아. 그래, 3000. 3000. 저 바빠요. 그냥 4000만원에 하시죠. 아, 얘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내가 가진 돈은 안 되나 본데, 지금 보니까. 3100. 저 바쁜 사람이, 이거 봐. 굉장히 단호해, 얘. 3200. 짜잔. 어? 일단 3200이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 녀석이 생각해놨던 최저가가 얼마냐죠. 자, 800만 이득을 보긴 했는데 과연 얼만지. 아, 2936은 또 뭐야, 되게 애매하게. 일단 그래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200만원 정도 더 드리긴 했는데 2936이었네 되게 애매하다 숫자. 자, 이 정도면 그래도 이득 많이 봤어요. 그래서 노트북을 팔면은 이렇게 4000이 생겼고 4200만원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되게 많다. 다 채우려면 좀 걸리겠다 이거. 이제 다음으로 해볼게. 어디보자. 기타죠? 예, 기타 가겠습니다. 기타 600만원짜리. 아, 2900이라 외쳤어요. 능곡고 3학년 조연제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600만원짜리 기타인데 이거 학생이잖아, 학생. 얘는 급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컴퓨터를 산다든가 어디 가출한다든가 급전이 필요한 그런 애거든요. 그래서 얘는 한 210만 불러도 살살 입질이 올 거야. 210. 야, 이거 따가지 보소, 이거. 어린 놈의 새끼가. 자, 그러면은, 240, 그래, 240 준다, 내가. 240. 정말 깎아드리고 싶은데, 이게 최대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280 줄게. 어린, 딱 보니까 학생 같은데. 야, 비싸게 구네. 알았어, 350 줄게, 350. 350. 장난치지 마세요. 아, 이 학생 같은데 밀당을 잘하네. 역시 어린애들이 오히려 중고 사이트를 많이 쓴단 말이죠. 380개. 380. 369. 싫어요, 그냥. 야, 이 뭐 흠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근접 가격이 안 갔나 봐, 아예. 그러면은 450. 486. 일단 450 됐거든요. 자, 얼마였을지 보겠습니다. 아, 357이었네요. 100만원 더 줬네. 100만원 더 줬네. 그래도 150 이득이긴 한데 100만원 더 줬네. 아, 357만원. 거참. 어린아이가 참 거래를 잘하는구만. 자, 목록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랑. 자, 여기서 이제 역시나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선 냉장고밖에 없네요. 이거나 신뢰도 올리는 용도로 잠깐만 쓰고 200만원짜리니까 그냥 150부터 시작해서 빨리빨리 퉁 칩시다, 이건. 아, 훔친 냉장고라고? 그대로 빨리 200만원에 사시는게. 알았어, 알았어. 155 줄게. 무서운 가족이라고요? 155 됐는데
이것의 원가는 얼마였을지 한번 봅시다. 106만원이네. 와, 다들 그래도 근접하게 했네. 112, 195 다 근접하네. 예, 이것은 106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저건 이제 그냥 신뢰도를 올리기 위해서 한 거고, 그리고 87 됐고, 이제 100 좀 빨리 갈 때 됐는데. 자, 새로 지정하겠습니다. 아, 그게 세 번에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멘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멘트. 자, 일단 비행기 권총 4,400만원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지금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싸구려 말고, 아니 이런 거 말고, 이 청바지라든가. 자, 나머진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역시나 신뢰도용으로. 아, 근데 권총 한번 해볼까? 그래, 해볼까 이거? 어, 그래, 해보자. 예, 네, 권총 찔러보자. 자, 7,000만원이거든요? 지금 저는 4,400만원 있어요. 한번 찔러봅시다. 자, 지존 은비님이에요. 예,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권총을 파는 친구인데, 자, 일단 4,400만원밖에 없는 관계로 한 3,500 반값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반값 고정입니다. 일단 세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3,400 넣어보자. 이랬을 때 반응 보자. 높! 어, 약간 단호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니 한 번에 확 4,000 아니고 3,900 가보겠습니다. 3,900 3,000 가봐요? 900? 어, 이거 약간 입질 오는 것 같아요. 3,900 다시 그대로 웽 깎아줘. 불가능합니다. 3,900 50 더 준다. 50 3,950 더 이상 어렵겠는데요. 아이, 그래도 해줘 제발요. 냉?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는군요. 한 번 더. 제 전재산 3,950만원밖에 없어요. 아니, 이야기를 들어보고 납득이 되면 판다고 하면서 안 해. 아우씨, 맨날 울 거예요. 3,950에 못 사면 맨날 울 거래. 말하는 거 재밌네. 자, 알았어. 4,000 한다. 흐흐. 빠이. 10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4,000만원. 알겠어. 자, 4,000 얼마라고요? 4,096? 오케이, 4,096 해본다. 자,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반영. 절대 안 돼요. 저 화나게 하실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는 다 털자. 자, 4,300 가겠습니다. 털자. 어차피 사도 사면 이득이니까 확실히. 아, 안 되네요. 예. 일단 이거는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찔러봅시다. 이건 한 번 더. 자, 역시나 대포폰으로 폰 3개로 이렇게 되팔렘이 돼가지고 부자가 되는 게임이죠. 이미 우리는 4,000만원이란 돈을 50만원으로 벌었습니다. 자, 이거 처음부터 4,000 한번 가보겠습니다. 4,100 여기서부터 왔다갔다 하자. 안되나보다. 얘 한 5,000 막 이런가보다. 딱 단호한거 보니까 더는 내고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야, 프링을 아시네. 예, 플라티나 윙 4,400만원 그걸 아시네. 4,200, 4,250 흐흐. 빠이. 알았어. 4,300 엄마 이 가격이면 괜찮다 했는디. 오, 살짝 그대로 메이플 쩔어드릴게요. 깎아주세요. 어, 4,301만원 만원 더 줄게. 만원. 어허, 이 녀석이 이거 어려 보이는데. 이거 딱 보니까 이 자식 이거 신고해야겠구만. 불법 무기 소지로 신고해야겠구만 이거. 오, 안되나보다. 얘는 비싼가봐. 얘는 한 5천 막 몇백 그렇게 하나봐. 내가 자선 기부하는 걸로 보이니? 라고 하는데 안되겠다 이거. 이거는 제가 가진 돈으로 안되는 것 같아. 자, 4,416도 안되네요. 이거는 포기합시다. 이거 포기. 비트코인 조 단위로도 올라가네요. 조 단위로 올라간다고요? 그게 돼요? 조로 올라간다고? 그런 게 가능해요? 자, 어쨌든 권총 거래는 요번에 못하는 것 같으니까 역시나 요번에도 신뢰도 올리기를 해야겠네요. 이거 빨리빨리 합시다. 이제 이런 짜잘한 애들 코 묻은 돈 거래는 우리가 할 때 아닙니다. 13만원 좀 아깝긴 하네. 저런 거 볼 때 좀 아깝긴 한데 저런 거래에다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아니야 우린. 25만원짜리 이것도 바로 그냥 사고. 이건 원래 얼마였을까요? 22만원. 3만원밖에 어차피 이득을 못 보는 거였고, 신뢰도를 올리는 데 쓰고, 그 다음으로 게임기. 이건 400이라서 조금 해야겠네.
400짜리니까 이건 살짝만 합시다. 250. 아까 이게 130 얼마였죠? 아이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아 773조요? 와... 아 그니까 산 게 아닌 상태에서 그 파는 거에서 뭐야 이거 왜 안 되냐? 220? 목록에 나와 있는 상태로 그게 되는구나. 약간 상전이랑 비슷한 느낌이야 이 게임. 얘는 좀 비싸게 팔라나 보다. 300 줄게 300. 짜식아 어려 보이는데 내가 좀 비싸게 줄게. 용돈 좀 줄 테니까 팔아봐. 날 설득해봐. 아이씨 이 자식이. 아니 이거 비싼 거 본데 350. 좀 해봐. 어 뭐야 400짜리밖에 안 되는 푼돈 자식이. 380.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뭐야 얼마였길래 그래. 자 다음이 마지막. 아니 하나 더 나왔네. 하나 더 있으면은 390. 자 이거는 네, 제가 거래를 못해서 그렇고 아마 한 제 생각엔 310 정도 같아요. 310 구매 일단 해볼게요. 아 370이었네 비싼 게 맞네 원래. 어 원래 비쌌네요. 자 팔고 다시 게임기 되팔기 다시 보자. 자 이제 다시 리스하겠습니다. 리스하고 아니 근데 비트코인이 안 나온다 자꾸. 자 권총 파는 사람 아까 그 사람 아니고 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선글라스 1억짜리고 MP3. 어 선글라스 한번 찔러볼까? 요번에 찔러보고 싶은 게 몇 개 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하고 그래 노트북이랑 이거 세 개를 다 찔러봐야겠다. 일단 저는 노트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걸 살짝 싸게 사가지고 이 돈을 자본으로 나머지 것들을 사면 되겠어. 일단 반값부터 2,000만 원. 네, 선글라스가 뭐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선글라스 그런 건가 봐요. 2,100. 아, 빵원짜리 코인 이미 팔아져 있어요. 예. 이미 팔아치웠죠. 2,900. 그래. 2,900 가자. 2,900. 장난 그만하시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3,125. 오케이. 3,125.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알았어, 알았어. 아, 야, 짜식이 3,100만 원 줄게. 어 뭐야 벌써? 어 얘는 약간 인내가 부족한 애인가 보다. 인내도가 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인내가 바닥났네요. 저 친구는 약간 성깔이 더러운 친구인가 봐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내가 좀 처음부터 크게 불러줄게. 3,500. 거 야 얘 좀 싸가지가 없는 애네. 지금까지 보던 유형이 아니고 조금 건방지고 싸가지 없는 그런 친구 같아요. 이 자식이 이거 아주 건방진 놈이네. 이거 절대 안 돼요. 저 화나게 하실 거예요? 이거 뭐 얼마로 측정해놨길래 이거 3천 막 900만 원 되나 본데? 3,700 300만 원 이득만 보자 일단. 어 뭐야 이거 얼만데 니? 알았어 알았어 3,850 해줄게. 내가 150만 원. 야 뭐야 벌써. 아 안 되겠다 이거 가격이나 보자. 이거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13이 됐거든요? 이거는 그냥 사고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보고 가격만 봐야겠다. 3,900 바로 불러보고. 아이고 아이고 39,000 아니야. 3,900. 이 자식 얼마에 팔라 그랬길래 이러지? 어? 3,900은 되나 보긴 한데 이렇게 생각해보죠? 알았어요 3,900. 오케이. 자 얼마였을까요 이거? 뭐야 이거 나 완전 호구였나봐. 1,900만 원이래. 야 대박. 야 이게 바로 거래의 오묘함입니다. 야 1,900이었는데 그렇게 세게 나온거지. 예, 이 녀석의 승리네. 사실은 1,900이었는데 마지노선이 그걸 엄청 세게 나와가지고 나한테 큰돈을 뺏은거지. 야 대박이다. 자 일단 노트북 팔겠습니다. 100만 원 이득 봤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이득. 아 거지 같네. 자 아무튼 이제 이거 가지고 뭐였죠? 아 선글라스랑 권총. 오케이 일단 권총부터. 이거 다른 판매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GTX 2800. 아 2080 살 돈으로 760 샀다고요? 아 손해본게 지금. 자 7,000만 원짜린데 이거 살 수 있어요. 일단 이거 3,500부터 갑니다. 3,500부터 가고
돈이 없어서요라고 하는데 약간 정중해요, 얘는. 그렇다는 거는 흥정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3,550. 돈이 없다니까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약간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누그러지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누그러뜨리고, 그럼 3,700을 불러서 생각해보자. 오케이, 됐어. 내고.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러면은 이제 깎어. 이 자식이 세게 나오잖아. 그럼 나도 세게 나와. 3,650. 절대 안 돼. 저 환하게, 아유. 알았어, 알았어. 4,000 줄게, 4,000. 4,000, 4,000. 쿨하게 4,000 가자, 우리. 4,000에 하자. 가자. 쿨하게. 에베베베베, 안 들려. 열받는 유형들 가끔 있네. 그러면은, 총 들고 있는 애인데, 인내심을 건드려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이거 핸드폰이라서. 아무리 막 마동석이라고 하고, 막 연쇄살인마라고 하고, 그래도 온라인 게임에서 막 온라인상으로 채팅으로 키보드 워리화 되면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거기다 뭐 핸드폰도 대포폰이라서 괜찮습니다. 자, 4200 한번.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아니다, 마지막이니까 다 부어보자. 4526. 자, 아, 안되네. 안팔아 이 자식아. 자, 도망. 자, 신뢰도가 다시 70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신뢰도를 전기밥솥으로 잠깐 올리고, 이거를 바로 사가지고 올리고, 41만원. 그 다음에 다시 해야겠다. 이거 다시 팔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게임인가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 권총 이거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이거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아, 될 것 같은데 말이지, 이거. 10,000원. 그러면은 1,100만원, 1,100만원. 무서우니까 그러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3,4,3,2. 오케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4,500에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꾸 오지 마세요. 그대로. 아, 안됐네. 얘도 5,000인가 보다. 저 총 못 사겠네. 아, 사고 싶은데 이거 살 것도 이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러면은 선글라스가 한 4,000 정도가 되길 바래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될 거란 말이지 아마. 그죠? 될 수도 있긴 있는데 선글라스가 막 1,000만 원일 수도 있어요, 저게 사실. 그래서 살 수 있기도 한데 어쩌면은. 근데 못 살 거란 말이죠. 일단 선글라스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이거. 1억짜리거든요, 1억짜리? 이건 안 될 건데. 아, 3724요. 이거 한번 찔러보겠습니다. 더 이상 신뢰도를 낮추다가는 저랑 거래를 안 하려고 할 텐데, 얘네들이. 그래도 한번 도전해봅니다. 선글라스 2,500부터 딱 25%부터 가보겠습니다. 2,500만원. 가자. 아, 세게 나오네. 연쇄 할인마. 아, 야, 할인마인데 좀 싸게 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할인마잖아요, 아이디가.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얘는 좀 세게 나오는데. 3,500. 3,500 간다. 싫어, 싫어. 아, 야, 팍 내려가는 거 봐. 이게 신뢰도에 따라서 인내도 내려가는 게 더 빠른가 봐. 자, 4,500 마지막 때 남은 전재산이다. 아, 역시 신뢰가 너무 떨어졌어, 지금. 자, 도망치자. 자, 신뢰도를 좀 어디서 작업을 해가지고 올리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넘기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뭔가를 빨리빨리 사야 돼. 빨리빨리 사고팔고를 해야 되거든요. 헤드셋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를 사고 신뢰도를 다시 채우겠습니다. 구매하고 7만원짜리였고 원래. 그리고 팔 때도 신뢰도가 올라가고. 아, 처음에 100 이상이었을 때 그때가 좋았어. 자,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2,500만원짜리 스마트폰. 이거 충분히 원가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일단 저는 이거 1,300부터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2,500만원이면 대체 무슨 폰입니까, 이거? 그만 가라, 바쁘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 1,600 줄게, 1,600. 자, 1,600 줄게. 알았어. 야, 이거 받아라. 절대 안 돼요, 마지막 경우에.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1,750 줄게. 1,750. 어우, 내 신뢰도 때문에 그러나 본데, 얘네들이 다.
얘네들 이제 반응들이 다막 이렇게 화나게 할 거냐, 막 자꾸 이렇게 자꾸 저렇게 나오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신뢰도 너무 떨어져가지고 거래가 잘안 되는 것 같은데. 2100. 자,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그냥 사겠습니다. 이건 신뢰도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약간 수집할 목적. 아, 2100이 마지막이었는데 조금만 더 올릴 걸 그랬다. 2였네. 아, 조금 더 올릴 걸 그랬네. 자, 어쨌든 스마트폰을 이 자리에서 채웠고요. 되팔아서 2500원을 다시 회수하고, 이 신뢰도와 돈을 가지고, 역시나 요번에도 또 7000만원짜리 권총을 또 찔러봐야 되는 것 같은데, 신뢰도가 낮아가지고 4번의 기회밖에 없단 말이죠. 4번. 자, 7000만원. 개장 마스터. 자,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세게 올리겠습니다. 4000. 4000 가자. 4000. 그러지 마시고, 살짝 느낌 있어, 이거? 그러면은, 이럴 때 살짝 올리는 거야. 4000, 10만원. 나 10만원 더 줄게. 엄마, 이게, 이거 약간 입질 있죠? 4000, 20만원, 20만원, 20만원. 자, 가자. 더 열심히 빌어보세요. 오케이. 자, 그대로 빌어. 오케이. 자, 권총을 4,020만원에 샀는데, 과연 이것은 원가가, 원가는 아니고, 이 녀석이 생각한 최저가는 얼마였을까요? 자, 과연, 3,578만. 한 500만원 더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총 자체는 워낙 스케일이 큰 아이템이라서, 괜찮습니다. 이거, 7,000만원이거든요? 되팔면은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조금 아깝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이 밑에 이 라인들은 다 그건가 보다. 달, 뭐 미국, 그다음 청와대 막 그런 건가 보다. 아, 비비탄 총인가? 아, 선글라스는 아쉽게도 요번 목록에 없기 때문에. 자, 7000만 원 가지고 뭘살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7000만 원살수 있는 거 없네요. 없어, 없어. 백 이거 한번 1억에, 아, 1억도 없구나 나. 1억도 없네. 자, 그럼 요번엔 잠깐 쉬어야겠네요. 어디 보자. 이 비트코인 다시 안 나오나? 대충 그래도 위에는 다찬것 같아요. 아마도 비비탄이나 고무줄 나갈걸요. 고무줄이나 비비탄이요. 자, 새로운 심까지 1분 남았는데, 아, 할게 없네요. 신뢰도 올릴 만한 그런 것도 없고 해서, 이거는, 한번 용돈이나 볼까요? 이거 20만원밖에 안 주는데, 하긴 20만원밖에 안 주는 거를 할 필요 없겠지? 후후, 간혹 봐달라고. 추위를 현찰로 녹이는 초보자. 반지하, 아, 이 게임 회사가 반지하 게임즈였구나. 아까 내가 욕한 데가. 자, 어차피 시간이 좀 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요 게임은 모바일 게임이고요. 모바일에서 그냥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아, 플레이스토어 같은 데 들어와서, 중고로운 평화나라라고 치면 나오는 무료 게임이에요, 무료 게임. 그래서, 여러분들도 흔하게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 게임이에요. 그리고 현재 시간 11시 54분이니까 오늘자 업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업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처음 오신 분들 또는 즐겨찾기 안돼 있으신 분들은 질찾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땡큐. 고맙습니다. 청와대가 얼마였지? 2500만원이지? 저런 것들을 살려면 비트코인밖에 없나? 저런 걸 어떻게 해야 살수 있을까? 비트코인이 조로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가 사는 것밖에 없을까? 물품을 갖고 있으면 시세도 변하나요? 그런 게 있고 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안 그런 게 훨씬 많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자, 10초 다 됐습니다. 가자. 가자. 5초, 4초, 3초, 2초, 1초. 오케이. 끝. 자, 나왔네요. 자, 18만 원 그냥 사. 이 충분해. 괜찮아, 괜찮아. 자, 내놔. 내놔, 내놔. 아, 36 됐네. 아, 36 됐네. 자, 4만원이었지만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조가 될 겁니다, 조. 자, 계속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이건 조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36만원, 18만원, 9만원, 아, 보지 말자. 예. 봐서 그래. 안 보면 올라가. 안 보면 괜찮아요. 자, 어쨌든, 냉장고, 이런 걸로 신뢰도를 올리고요.